화사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도 점차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좀 괴롭히는 거 보니까 봄이 좀 다가온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사무실도 분위기에 맞춰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좀 내보는 게 좋을 텐데 이놈의 이 모니터들이 죄다 말썽입니다. 도대체 죄다 시커먼 것들만 있어서 화면을 보는데 집중은 안 잘 되는데 뭔가 좀 칙칙하고 좀 그렇죠. 소위 이 깔맞춤도 하고 싶어도 모니터 스탠드가 시커먼데 이 책상에 이렇게 화이트면 뭐합니까? 먼지도 쌓이는 게 보이고 좀 칙칙하죠. 벤큐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오랜만에 봄기운을 맞아 화이트에 깔끔한 예쁜 디자인을 가진 모니터를 이번에 선보입니다. 새로운 업무용 모니터를 찾는다면 이 녀석은 어떨까요? 벤큐의 시력보호용 모니터 GW3290QT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새롭게 등장한 GW-QT 시리즈의 모니터입니다. 지난 3월 16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제품인데요. 27형과 32형 사이즈 두 가지 크기로 나왔습니다. 일단 업무용 모니터에 맞춰서 몰입감이 좋게 베젤을 최대한 줄였어요. 그리고 벤큐답게 다양한 시력보호용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스탠드도 틸트와 스위블, 그리고 높이 조절은 11cm까지 지원하고요. 그리고 세로로 두고 사용할 수 있는 피벗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기능 스탠드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특히 이 스탠드는 아래 보시면 이렇게 홈이 좀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이 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레고를 뭐 두고 이렇게 아래를 꾸미셔도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수납형 액세서리 키트인 모니터 베이스 커버 GC01 글록 킷도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책상 위를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후면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벤큐 로고가 일단 음각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일단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 부분에는 약간 뭐 동양의 느낌? 이 나는 이게 뭐랄까 이게 해치서울? 약간 뭐 이런 느낌도 나고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이 뒤에 있는 디자인이 숨어져 있어요. 자, 일단 화이트 톤으로 정갈하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일단 깔끔하죠. 아래 벤큐 모니터의 상징인 이 아이케어 센서도 일단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 베젤 거의 5mm 정도의 얇은 두께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IPS 패널에 QHD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 밝기는 최대 350m.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도 340에서 355 정도 이렇게 화면 밝기가 측정이 됐습니다. HDR은 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 주사율이 60Hz와 그리고 최대 75Hz까지 지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품질. 저희가 직접 측정을 했을 때 색역 커버리지 기준 어도비 RGB가 100%, 그리고 DCI-P3는 87.6%로 측정이 됐습니다. 사진이나 그래픽 디자인을 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영상 편집으로도 좋은 품질의 디스플레이를 가진 게 바로 이 벤큐 GW3290QT죠. 사실 이 모니터는 화이트 컬러의 산뜻한 느낌과 반대로 바로 개발자를 위한 모니터라고 벤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를 위한 모니터? 이게 뭘까요? 뭐 싶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옷도 약간 공대 감성 스타일로 입고 나와봤는데 뭐 아무튼 이게 뭐가 있는지 이 녀석 안에 뭐가 숨어있는지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 녀석은 좀 재미난 기능들이 몇 가지 숨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모니터 성능들은 아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추가로 다양한 컬러 모드를 뭐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표준 색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색상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 모드, 그리고 맥북 사용자를 위한 M북 모드, 그리고 무비, 게임, 전자종이, 사용자 설정,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할 코딩 모드까지 해서 총 8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코딩 모드 때문에 바로 이 모니터가 개발자를 위한 모니터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데요. 우선 업계에서 바로 개발 툴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좀 지인 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이렇게 사실 좀 약간 허접한 코드인데 이렇게 색깔이 좀 다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고 합니다. 이 코드 블록들이 개발자들 눈에 있어서 각자 뭐 기능들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숨어있는 특성들을 개발자가 뭐 하나씩 편하게 보고 싶어서 쉽게 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해요. 이런 것도 사실 대부분 개발 환경에서는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다크 모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경을 다크 모드를 많이 해서 사용한다고 하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개발자들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잘 보이는 화면을 많이들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 오른쪽 아래 이 버튼으로 손쉽게 모드를 표준 색상에서 이 코딩 모드로 바꾸면 이 알록달록한 컬러들이 더 선명해지면서 눈에 더 보기 좋게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뭐 채도와 이 대비차가 커지면서 이 코드 블록들의 컬러들이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정한 이 코드 화면만 봐도 이 배경이 지금 보시는 표준 모드와
그 다음에 이 코딩 모드, 이 변경이 될 때마다 이 배경이 어두워지면서 컬러가 더 진해지죠. 이렇게 되면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니터 컬러 모드 하나만 바꿔도 작업하기가 더 좋아지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개발이 진행될 때마다 스펙이 높아짐에 따라서 뭐 PC도 변경해줘야 하는 곳들도 있다고 하죠. 뭐 가령 뭐 게임 쪽이라든가 이런 곳은 뭐 PC 업그레이드가 뭐 자주 있다던가 아니면 뭐 자리를 변경한다던가 이런 일이 또 제법 있다고 해요. 그럼 또 내가 해놨던 세팅에 맞춰서 테마 바꿔서 뭐 폰트도 바꿔, 자료형 부분은 초록색이 싫어서 노란색으로 해, 이건 또 보라색이 싫어, 파랭이가 좋아, 이런 나만의 세팅을 일일이 다 해주는 세심한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컬러를 더 부각시켜 준다면 일단 모니터의 가독성이 더 좋아지니까 업무 효율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로우 블루 라이트 플러스 버튼을 따로 오른쪽 하단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6단계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 로우 블루 라이트 플러스 이 기능은 눈을 더 편안하게 해주니까 업무에 사용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벤큐만의 아이케어 솔루션이죠. 특히 이번에 더 업그레이드된 브라이트 인텔리전스 덕분에 주변 환경에 맞춰서 모니터 밝기를 일일이 조절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니터 아래에 있는 조도 센서가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건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 밝기 조절 기능이 바로 이 모니터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밝은 대낮이나 아니면 사무실 안에서는 뭐 화면 밝기를 최대로 해주다가 뭐 밤이나 뭐 사무실 조명을 이렇게 꺼놓고서 이렇게 모니터 주변의 환경이 갑자기 어두워졌을 때 이 친구가 알아서 이 모니터 밝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는 거죠. 밤에 너무 밝아가지고 이렇게 밝기를 뭐 이렇게 일일이 줄이거나 뭐 이런 작업 없이 눈에 보기 편안하게 모니터를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기능입니다. 또 눈 휴식 시간 알림도 설정할 수 있어서 30분, 45분, 60분까지 총 3단계로 나눠서 설정을 하면 모니터가 알아서 야, 좀 쉬세요. 약간 이런 업무와 그리고 휴식을 알려주는 기능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스피커와 마이크도 탑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모니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화상 회의도 뭐 주로 하게 되니까 이런 기능도 좀 넣은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이 안에 탑재되어 있어서 소음을 걸러주면서 이 회의도 주변 소음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이 스피커도 잡음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노이즈 필터, 여기 보시는 이 버튼을 누르면 높음, 중간, 낮음, 끄기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 오른쪽 아래 원스톱 스위치가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 이렇게 같이 배치가 돼 있어서 화상 회의를 할 때 조작도 편리하죠. 대신 웹캠은 이 모니터에 내장이 돼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웹캠을 따로 연결하셔야 이 기능을 제대로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 다 편리하게 윈도우나 뭐 맥에서 벤큐의 아이케어 U 앱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작도 편리해서 사용하기 좋고요. 그리고 화면 밝기부터 컬러 모드, 앞서 설명한 자동 밝기 조절 기능들도 이 앱으로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저같이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애플 실리콘 칩, 그러니까 M1 맥북 프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USB-C로 꼭 연결을 하셔야 이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는 총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HDMI 1.4 버전, 그리고 DP 1.2 버전, 그리고 USB-C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 USB-C는 65W의 PD 충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 어댑터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될 정도죠. 후면에는 USB-A 포트도 2개가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이 로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USB-C 포트와 USB-A 그리고 헤드폰 잭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USB 메모리나 아니면 외장 하드도 연결해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바로 이 DP 포트가 인과 아웃 이렇게 2개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건데, 보통의 일반적인 PC에 모니터를 2대, 3대를 연결한다 하면은 항상 PC나 아니면 노트북에 디스플레이 포트가 한 몇 개 있는지 확인을 좀 하잖아요. 가령 뭐 제 맥북의 경우는 최대 2대까지 확장이 가능한 제품이긴 한데, 그러려면 뭐 HDMI 포트와 USB-C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일 거예요. 그런데 이 모니터는 좀 특이하게 선 연결 하나로 서로 원숭이 꼬리 잡기 하듯이 모니터 옆으로 인, 아웃으로 이렇게 직접 연결해서 모니터를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신기하죠? 아무튼 이런 기능, 그러니까 데이지 체인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 모니터의 특징입니다. 대신 저와 같은 그러니까 M1,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 맥북의 경우는 모니터 두 대를 연결을 해도 화면 복제만 된다는 거,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DP인이 있는 것처럼
이 데이지 체인 기능은 DP 그리고 USB-C만 지원이 된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좀 더 해서 해상도에 따라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결해서 확장할 수 있는 모니터 대수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대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용하시기 전에 검색을 좀 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BenQ GW3290QT는 개발자를 위한 모니터라는 콘셉트로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화이트 톤으로 일단 깔끔하게, 그리고 기능들도 소소하게 꽤 많이 꽉꽉 채워 넣었죠. 시커먼 연탄 같은 모니터만 만나다가 이렇게 화이트를 보니까 굉장히 뭐 산뜻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시원한 화면과 함께 이 화이트 컬러가 주는 상쾌함과 깔끔함이 책상 위를 더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기분도 좋은 것 같아요. 27형인 GW2790QT와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본 32형 GW3290QT는 각각 489,000원 그리고 649,000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BenQ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시네코리아 유현종 기자였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끝!